털개 앞다리. 개 털개 있잖아. 그 털개의 앞다리를 비닐로 싸서 내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왼쪽 손으로 젓가락으로 먼저 아무 음식 하나를 상옆에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면은 본인이 묵은 상문을 타고 있다. 상담할 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뭐 이제 진상문을 타고 있구나. 집안에 이제 상을 당했던 흔적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조문을 안 가고 위로금이나 조의금만으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좋아하는 선후배였으니까 더 가야 되고. 또 우리 절친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부모님처럼 또 관을 매기도 하잖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상문살을 피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때가 돼서 돌아가신 호상인 경우에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뭐 80이 넘어서 90이 넘어서 내 친구 아버지, 내 친구 엄마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그렇게 고락을 겪고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호상이라고 표현하고, 젊은 분이 뭐 내 친구가 내 동창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런 거는, 그럴 때는 우리 꽃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털개 앞다리, 개의 털개 있잖아. 그 털개의 앞다리를 비닐로 싸서 내 왼쪽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그래서 가자마자 화장실에 세 바퀴 돌고 그 이제 영안실에 가서 절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은 육개장이나 어떤 국수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객구라고 해. 음식 끝에 객이 따라 들어오는 귀신, 응? 객기에 걸리면은 그 답 없다 이러잖아, 만신들이. 그럴 때는 왼쪽 손으로 젓가락으로 먼저 아무 음식 하나를 상옆에 놓으세요. 그냥 여기다 놓는 거야. 놓고, 그거는 그 귀신 몫이야. 그래서 놓고 뭐 밥알 조금 띄어서 놓고 그 다음에 섭식,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왼쪽 주머니에는 우리가 털개 앞다리가 있잖아. 그러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각자의 집에 귀가할 때 사거리, 큰 도로가에서 뒤로 왼쪽 어깨로, 왼쪽 주머니에서 빼갖고 왼쪽 어깨로 뒤로 던지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일 흔하지. 그냥 여보 나 문 앞인데 왕소금 들고 나와. 그래갖고 이제 문 앞에서 소금 뿌리고 들어오죠. 이건 스탠다드. 너무 이제 시시한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소금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리고 팥가루. 이제 팥 가루로 내도 되고 알로다가 생팥이죠. 그냥 나이수, 내 나이수만큼 담아서 왼쪽 주머니에 또 넣고 가세요. 미리 연락이 왔을 때는 집에서 준비를 해갖고 나가지만, 이게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더라도 좀 센스 있는 이런 거, 신감을 세서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은 차 안에 조금씩 이렇게 넣어갖고 다녀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거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똑같이 집에 와서 삼거리에서 왼쪽 어깨 뒤로 던지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생조기 눈알을 빼갖고 가요. 생조기에 눈, 양쪽에 눈이 두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눈은 눈알을 한 세 마리 정도 빼. 아니면 정 없으면 하나라도 빼. 그래서 눈, 양쪽 눈 두 개 빼서 또 주머니에 넣어서 왼쪽으로 던지는 거죠. 항상 왼쪽이야.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손 지위를.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서 던져서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몰랐어.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뭐 꿈자리가 사납고 막 애가 아프고 이상하게 밤새 열 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한 번 정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냉수, 냉면 그릇 생수에 소금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렇게 타서 섞어. 그 다음에 온 집구석 구석구석 다이 모서리랑 모서리는 다 둘러내서 내 몸도 두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문 밖으로 나가서 도로가 하수구에다가 사람들이 봐도 창피해도 어쩔 수 없어. 살아야 되니까. 버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 그리고 다시 집에 오고. 또 다른 방법은 만물상에 팔아요. 부정향. 그 2,000원, 1,000원 이래요. 쑥. 이제 그런 건 이제 찝찝하고 무게인지 무서워. 이러면 쑥 같은 거, 쑥뜸 뜨고 하는 거 있죠? 그 쑥을 연기를, 훈중법으로 연기를 훑어내도 되고. 또 다른 거는 집에 향 정도는 있잖아요. 제사 지내면 뭐, 아로마 향도 괜찮아. 그 향에 휘나리 고추, 왕소금, 고춧가루 넣고 불을 붙여. 이렇게 못 쓰는 냄비에. 그럼 이게 타면서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매운내가 나니까 피부 약한 사람은 그 얼굴이 따끔따끔해. 저 애동 때 많이 했어요. 신엄마가 가끔씩 하라 그래서. 그거 연기 다 두르고, 아가야, 아픈애, 그 위에다 다 두르고, 와이프, 나, 뭐, 다 하는 거야. 다 하고, 환기시키면 되니까.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상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예절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면 상갓집 가지 말래. 객살이 있어서 난 가면 안 돼. 이건 유치한 거야. 그렇게 하면 뭐 무슨 전부 집에서 그냥 자택근무하고 있어야지 뭐 사회생활 뭐하러 해. 그렇게 답답하게 사회생활하면 왕따 당해요. 가셔서 할거다 하고 나머지 뒷마무리를 충분히 우리 같은 만신들한테 도움 청하면 되니까 돈안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위험한 요소에서 요런 소소한 것 정도는 지키고 살자.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좀더 더위 안 먹게끔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